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이제 10년, 좀 길게는 15년까지. 새로운 약이 태어나려면? 예, 예. 당장 성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리턴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나을 수 있는 질병, 약이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또 저희가 두려움이 없어진 병들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비만 치료제죠. 맞아, 얘기 안 할 수 없죠. 저희도 그래도 비만 치료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희귀성 유전병 중으로 이제 식욕 조절하는 유전자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계속 폭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치료제를 개발을 하다가 미국의 리듬사라는 곳에다가 임상 이상 중인 과제를 기술 수출을 해서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식욕 조절이 내가 배고프게 하는 뇌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이런 희귀병의 경우에는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 시상하부 쪽에 신호를 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박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가깝게 들으실 것 같은데 요즘 그럼 과학계에서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제가 봤던 어프로치 중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해요. 독일하고 영국의 한 8개 정도 연구소가 합작으로 했던 연구인데 배 타고서는 항해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한 100시간 정도 하면 누군가가 20년 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고위험군인지 아닌지가 정밀 유전자 분석을 한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8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제는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뭐 사이코패스도 이걸 예측이 가능하고 가장 흥미로운 영역이 ADHD 쪽입니다. ADHD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치료가 되는 미국 FDA 식약청의 승인을 3상까지 받아서 나와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이 게임을 8시간 하게 하세요.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노화도 질병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의학 약학에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노화를 이제 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더 오래 산다 아니면 노화를 막아준다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보려면 세대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험으로 가능한 걸까 생각이 드는데요. 노화 정복하면 진짜 떼돈 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겠네요. 죽음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자동차 덜멩이 안 죽잖아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존엄 있게 죽느냐, 얼마나 내 존엄 있게 얼마나 덜 고통받아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점에서 과학, 의학, 약학, 화학의 발전이 늘 촉구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난치병에 속해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개발연구소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항암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최근에 큰 변화들이 있었나요? 요즘 많은 변화들이 사실 있죠. 이전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뭐 부작용도 많고 뭐 이런 약물들이었는데 이제 암세포만 미사일처럼 딱 공격하는 약물도 지금 개발하고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게 이렇게 공격하면 다른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실제 많은 제약회사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하면 그 집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집에 풍비박산 나는 걸 봤어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다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환자는 환자대로 있고 그 집에 또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졌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몇 년 고생하시겠지 하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 덜 우울하고 자신감을 갖고 다들 또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직업생활, 사회생활 해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
과학의 발전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암에 대해서 세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라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은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된 것 같아요. LG화학에서 제가 생명과학 공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기술은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은 사와야 되고 또 어떤 기술은 사실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결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북미 시장 아닐까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미국 쪽에서 기업 하나 최근에 인수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베오를 저희 항암 사업의 미국의 전초 기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베오는 일단 신장암 치료제를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FDA 허가받은 제품을.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항암제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제 회사 인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진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그런 영업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서 약국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도 있어야 되지만 약국의 브로커도 거기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고 사실 그냥 저희가 무작정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영업을 경험을 한 회사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필요했고 저희가 개발한 약물들을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마케팅 영업은 이제 아베오 쪽에서 진행하는 그런 아레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암들인가요?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쪽이? 아베오 인수를 통해서 저희가 항암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를 했거든요. 신장암 치료제는 제품으로 있는 거고 부경부암에 해당하는 과제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면역항암제가 임상 1상을 가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고형암을 대상으로 면역세포치료제도 임상 1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이 신약 개발 쪽에 이제 기술 기획 전략 수립하시면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맞아요. 그 많은 신기술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골라서 우리는 이쪽에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보겠다 이런 거 결정하시나요? 항상 이제 뉴스라던가 그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뭐 예를 들어 알파폴드3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랑도 그 회사에 접촉을 해서 우리랑 같이 해볼 니즈가 있느냐 그렇게도 접근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룹이니까 AI 연구원에다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가 문헌이라던가 환자의 유전자 정보라던가 단백질 구조와 약물이 결합하는 그런 예측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좀 가속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사회가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 중에 뭐가 있을 것 같냐면 결국은 나 개인의 건강이 돈과 직결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대출 연장하러 은행에 갔는데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선 박사님의 식습관과 음주 습관이면 성인병 발병으로 인하여 대출 상환 능력이 70% 하락할 확률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 있으면 나는 그냥 평소처럼 가서 대출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돈이 안 나오게 되는 세상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신약을 잘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건강을 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저도 절주하도록. 예.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키는 걸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진짜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까요? 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자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생제 만들면 더 항생제에 센 박테리아 나타나듯이 지구가 알아서 새로운 병들을 또 만들어낼 거고 또 우린 거기에서 또 다른 또 그 응전을 해나가겠죠. 저는 조금 철학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류가 질병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질병이 해결되더라도 인류가 인간이 질병 같은 존재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는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버텨야 됩니다.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숙주를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구가 건강해야 또 우리가 더 건강해집니다. 끝으로 약간 이상적인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오늘 얘기했던 질병이라든가 이제 약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왜 건강하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라고 하는 욕정을 갖고 있는 게 내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약이 좀 개발돼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자체도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새로운 기술이 매번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아까 AI를 이용해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개인에 맞는 항암제를 고를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뭐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100을 넘고 뭐 120, 굉장히 더 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의 목적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